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욥기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의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안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악인에겐 심판을 내리시고 혹은 징계를 통해 뼈아픈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심판도 징계도 굳이 필요 없는 의인에게 어떤 고난이 임했다면 그것은 그를 한 차례 더 빚어 더욱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인 것입니다. 욥은 이 고통이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이지만 이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자신을 단련하시고 순수한 정금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욥은 아직 그의 고난이 해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만은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욥기 22장에서 24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37일 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기 23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으므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를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오늘의 말씀 욥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마지막 논쟁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위해 이제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즉 욥이 행하지도 않은 죄악들까지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끝까지 관찰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았고 실제 욥이 범하지도 않은 죄악들과 범행들을 추측하며 억지를 부립니다. 엘리바스는 당시 부자들이 저질렀을 법한 죄를 욥도 저질렀을 것이라며 욥의 죄라는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2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욥이 엘리바스의 말 때문에 지난날의 자신을 회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곧 그간의 엘리바스의 모든 잘못된 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행한 악의 결과로 이 같은 고통이 임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또한 욥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 결과이므로 다른 이들에게 당연히 조롱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논리는 노아 때 악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욥에게 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하여 죄로부터 회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또한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말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기에서 오빌은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 아카바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도나 아프리카 등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빌은 질 좋은 금의 산지로 유명한데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수입해왔고 솔로몬 왕은 국제무역을 하며 오빌에서 금, 백단목, 보석 등을 수입하여 큰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오빌의 금을 수입하려 했지만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손하여 계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오빌의 금 이야기를 한 것은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한 것은 욥이 예전에 가졌던 엄청난 부를 오빌의 금에 비유하면서 그때 가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충고한 것입니다. 즉 그동안 얻었던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정직한 척하는 자라고 비꼬면서 동시에 욥이 교만한 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겸손하라라는 권면을 덧붙인 이유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조언이라기보다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욥을 멸시하는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무익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논리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고난을 해석받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고자 애타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부자였을 때에는 잘 보지 못했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신의 처지에서 보이는 세상의 죄악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4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기에서 경계표는 히브리어로 개불입니다. 이는 한계를 짓는다, 나눈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땅과 땅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여 소유지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각 지파들이 땅을 보존하도록 했으며 율법에 따라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남의 땅을 도둑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욥은 경계표를 옮겨 이웃의 땅을 빼앗는 등의 부당한 불의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욥이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세상의 죄악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통해 주신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곡식 이삭은 여름 내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베어버립니다. 이처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분명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